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할 정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복음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누가 먼저 갔고요? 마태 갔고, 마가 갔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왔어요. 요한복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딸, 남이 오남이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남이에게 또 이렇게 네. 가르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동료들도 여기 와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꼭 나가라고. 근데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에요. 근데 네. 소문으로 네. 정말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일단은 제가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그때 개그맨이 되기 전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이번에 개그맨 시험 합격하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개그우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제가 개그우먼이 됐으니까 선배님도 이렇게 만나고 이게 50수에도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사실 남이나 저는 막 특별히 기도를 안 해도 개그맨이 될 얼굴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장착시켜 주셔서. 오나미 씨는 평상시에 성경을 좀 읽으세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이성미 선배님과 같이 하는 그 성경 통독방이 있거든요. 그 안 읽으면 벌금 내는 거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는 한 번도 벌금을 내지 않고 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1독을 한 거예요 지금? 1독은 했죠.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지금부터 요한복음 1장 들어갈 텐데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 구호!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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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신다고? 하지마! 자, 요한복음 하면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쓰신 거네요. 그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감화로 썼지만 제목에 힌트가 있어요. 아, 요한! 요한이 썼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남긴 멋진 사도였습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진 기간을 보면요, 85년에서 95년으로 생각이 돼요. 네. 그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근데 가말리엘 2세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리새파였거든. 그래서 너네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잖아? 그러면은 출교야. 출교가 뭐냐면 유대교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확실한 건가? 이런 생각들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실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게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는 분임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게 목적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쭉 이어져요. 네. 태초에가 뭐예요? 시작됐을 때. 그렇지. 네.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야. In the beginning 하잖아. 영어 나왔다? 오,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써도 돼. 아니. 아, 이건 안 써도 돼. 스펠링 복잡해. 네. 자. 한글로 쓰려고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로고스예요. 곧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말씀, 로고스, 예수님으로 세상이 지어져서 빛이 있으라. 세상에 예수님이 그때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아멘. 대박이죠. 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의 빛이 있었던 거야. 근데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어둠이 뭐야? 진짜 마귀, 악한 권세가 있는 이 어둠, 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결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이것을 딱 선포한 거예요, 요한이. 어. 그리고 6절을 보면 누가 또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요한인데 다른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네. 야, 그때 이제 싹 준비가 되는 거를 누가 보면 이제 기록을 해놔요. 네. 그거 이제 다, 여러분, 이거, 이쪽, 이쪽 보시면 네. 딱 다 돼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증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증언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야. 빛을 곧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뭐라고요? 증언자예요. 증언자. 왜 법정에 가면 증언자가 있잖아. 네, 맞아요. 그죠? 그런 증언자로 온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원래는 육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이 이곳에 안 오셔도 돼요. 근데 14절에 딱 얘기하잖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야. 거하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할 때 왜 장막 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 거 아시죠? 그게 거하다라는 똑같은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18절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말을 요한이 씁니다.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돼요. 여기는 요단강 동쪽입니다. 네네. 요단강 동쪽이라면 요쪽입니다. 요쪽. 요 이제 언저리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또 엄청 따라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광야에서 딱 와가지고 회개하라 두려움 없이 말하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봐, 선지자인가 봐. 그럼 줄을 줄을 섰어. 거의 막 거의 맛집처럼 줄을 서 있는 거야. 맛집처럼.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딱 말하는 거야. 거의 올드보이처럼 해. 누구냐 넌. 그랬더니 세례관이래.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얘기를 해. 왜냐면 그냥 읽는 거야. 걔네 의도를 아니까. 그럼 누구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은 두 번째 모세에 대한 누구냐? 넌? 응? 그때 딱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다음 29절이에요. 이틀 뒤가 됩니다. 탁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30살 되셨어요. 풋풋할 때야. 30살 때 진짜 재밌었는데. 몇 살이지? 저 40살이에요. 그러니까 10살 어린 거야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딱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 이제 등장이야. 첫 등장이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딱 봐.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을 보면 그때는 죄 지으면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피를 묻혀야 돼. 그리고 확 태워야 돼. 그래야 죄가 사라져.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제 그 양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딱 정한 그 어린 양,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실 그 어린 양이라는 걸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이 딱 됐어요. 또 예수님이 또 온 거야. 거의 고정적으로 오세요. 지금 이제 때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이때 재밌는 상황이 있어요. 제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두 제자가 있었던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이야. 안드레하고 또 한 명은 밝히진 않았어. 근데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21장 동안 본인을 절대 안 밝혀. 어떻게 밝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막 이렇게 은근 티 안 내면서 티 내는 있잖아. 아, 그러네. 그래서 안드레하고 요한이 같이 있었죠. 딱 얘네들도 이제 예 세례 요한님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하다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디 얘네 둘이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 이렇게 자 예수님을 딱 따라 이렇게 오자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요한이 저 라삐요 그때는 좀 뭐 선생님 이런 높은 존칭인 걸 라삐요 어디 계시냐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가서 좀 얘기 좀 듣고 싶고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의도겠죠. 딱 예수님이 하는 거야. 영어로 딱 할게. 네.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되고 따르게 됩니다. 안드레가 너무 흥분을 해서 형 시몬에게 곧 베드로에게 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바로 가요. 베드로가 딱 갔는데 그때는 이제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지. 예수님 딱 보면서 너를 개바라 하리라. 개바가 곧 베드로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 또 이튿날이에요. 이튿날에 갈릴리로 이제 가려고 하셨어요. 여기서 갈릴리로 위로 올라가시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도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빌립을 딱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 빌립이 또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가잖아. 너도 좋으면 민경이한테 가잖아. 네. 김민경한테. 네. 그러니까 민경이 같은 애한테 간 거야. 걔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서 온 거야. 나다나엘,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래. 나다나엘이 나사렛?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거기서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커멘시 똑같이 와서 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 우리가 자꾸 설명을 가만히 있어봐. 아 이거는 어려운데 근데 계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보라. 성경을 사줄 테니까 읽으면서 보라. 뭐 이렇게 와서 보라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전도한 적 있어요. 진짜?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코너가 없고 막 이렇게 힘들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의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네가 직접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네가 이제 큰 은혜를 받으면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보라. 영어로 커맨시 이거 꼭 네. 한번 네. 자 용기를 내보시고요. 네. 그래서 갔어요. 나다나엘이 의심의 눈으로 갔지. 네. 무슨 나사렛에서 딱 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우리 예수님 꿰뚫어 보시니까 그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갔지? 그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그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난 너를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화과 나무 이 아래는 그늘이 져 있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이럴 때 그 나무 아래에서 해온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순수해. 라피오, 그러니까 선생님 이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버려. 바로 우와. 그랬더니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너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마치 떠오르는 게 창세기 28장에 네. 야곱이 그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51절에 표현을 하시면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중간에 중보자가 되고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다나엘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1장이 끝납니다. 2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나를 가세요. 가나. 이 가나에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막 파티가 벌어지고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제 쌩해질 것 같으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고 네. 그래서 알잖아. 예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신 걸.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해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곧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걸 아예 무시하지 않아요. 어머니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하인들을 불러서 저기 항아리 있지? 그 항아리 큰 게 있거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갖다 줬어. 연회장이 먹어보는 거야. 이게 뭐였어요 원래? 워러, 물이었지? 물. 먹는 거예요 연회장이. 뭐 포도주가 이제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아 정말 관리 제대로 돼가지고 막 있잖아. 너무 맛있는 거를 준비를 해놨네. 대단하다 하면서 신랑을 칭찬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 하셨죠. 누가 봤어요? 종들, 엄마, 제자들 소수만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표적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2장 11절에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를 믿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여기서 오래 있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세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있었거든요. 제자들하고 같이 왔어요. 쭉 내려왔는데 여기 성전이 있잖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야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소, 양, 비둘기 이런 거를 단가 세게 해가지고 팔고 진짜? 또 뭐냐면 성전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환율 이렇게 좀 안 맞으면 돈을 좀 수수료 먹잖아. 그런 거를 갈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날아가셨어. 뚜껑. 응. 응. 그래갖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러면 딱딱 불러 뒤집어 엎는 거야. 상 다 뒤집어 엎고 막. 알잖아.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어?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야. 쫓아버리고. 네. 그리고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켜보다가 그걸로 밥벌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짭짤하게 들어오는데. 네. 너무 화가 나갖고. 네. 네가 이런 일을 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야, 너 무슨 권위로 이러는 거야? 네. 어디서 남 장사하는 데 와가지고 이렇게 장난해? 어? 우리가 율법학자야!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 46년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겠다라는, 정말 새로 만드시겠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겠어? 그거는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3일 만에 짓는다고 말이 되냐?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 말씀을 믿었다라고 22절에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요한복음 3장을 갑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노끈으로 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거를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소위 사내들인 공회, 그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니고데모.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와요. 저기요, 예수님 찾아와서 이거 용기를 낸 거예요. 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에 있고 바리새인 학파라면 공부를 엄청 했을 거라고, 이 구약을 완전히 꿰뚫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성전에서 저렇게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어? 아니 살짝 이게 좀 이상하게 되셨거나 아니면 엄청 뛰어난 사람이거나. 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해보자 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딱 오자마자 칭찬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딱 보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머니 못 해드렸다 다시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머니 잠깐만, 이게 안 되잖아. 안 되죠, 안 되죠. 어머니 당황스럽고 그거는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네. 물과 성령.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자, 남이야, 바람이 불어. 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지? 바람이요? 모르죠. 알 수가 있나? 똑같다. 바람이 불어. 바람은 불지.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 성령도 똑같다.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느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하면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맨날 율법만 지키고 막 안식일에는 절대로 뭐를 이삭을 자르면 안 되고 뭐라고 이거 외우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난해한 거야. 그래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서운 답변을 주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성경을 공부한다면서 이걸 얘기했는데 알지 못해? 우리는 아는 걸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아.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에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땅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네가 어떻게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인자는 뭐야? 그렇지, 사람의 아들로 하나 예수님이 딱 조건을 이렇게 그냥 본인이 당신께서 만드신 거예요. 원래는 인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잖아. 근데 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건 뭐냐면은 광야를 38년 도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투덜댄 거야. 그 얘기를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6절 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할 정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빛이 있으나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야.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너 뺨하고 별 차이 없어. 야, 그런 게 어딨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는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지금 그냥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혹시 그거 알려지면 드러나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니고데모하고의 대화는 끝납니다. 결말을 내려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니고데모를 보면은 예수님을 변호해 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안치되실 때 이 네. 사람이 향품과 그런 것들 가져와서 예수님을 섬기거든요. 자, 3장 22절을 보면은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저쪽에 다른 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그쪽이 더 몰려. 여기가 원조집인데, 원조 할매집인데 저쪽이 새로 가게 연대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이제 당황해갖고 세례 요한한테 와갖고 저쪽에 저 예수 쪽에 저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데 어떻게 저쪽을 더 많이 따릅니다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이거 대박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그냥 주의 길을 걷게 하는 그냥 엑스트라고 내가 아니라고 너희가 증언을 해야 돼. 이런 겸손. 감동이야. 세례 요한 완전 이거 진짜 요한복음 보면서 막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쇠하여야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요 우리는 쇠하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자고요. 우리는 정말 도구를 사용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야 돼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어떠셨습니까? 너무 감동되죠? 이 감동이 4장부터 더 이어질걸? 자,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습도 하면서 예습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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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